진짜 있어도 이거 대박이에요. 사실 저만 신고 싶거든요. 안쪽에는 블랙으로 암막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때 이걸 딱 그냥 써주면 너무 개운하고. 근데 이거는 뒤에는 아예 밴딩이 아예 없는 제품이에요. 하나도 타이트한 게 전혀 없고. 안녕하세요, 이소드 희수입니다. 이소드 오늘은 여름 추천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약간 몸이랑 얼굴에 색이 좀 달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또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제 날씨가 진짜 더워져가지고 에어컨 없이는 또 생활이 어려운 계절이 됐는데 올해는 또 장마가 좀 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소드한테 도움이 될 만한 여름 추천템을 제가 정말 열심히 찾고 또 테스트해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재밌는 제품들도 많으니까 이소드의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 랭킹에서는 높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좀 별로였다, 아쉬운 제품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신발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건데 제가 이번에 샌들을 한 3개 정도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킨 제품인데요. 이 샌들은 굉장히 튼튼하고 또 유니크하고 약간 아웃도어 할 때도 신을 수 있는 샌들이어서 추천해드리는데 지금 보여드리기 어려운 게 제가 원래 발 사이즈가 240이에요. 근데 좀 사이즈가 작다고 해가지고 245를 주문했는데 그것도 막상 신어보니까 발이 조금 불편해서 250으로 교환을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킨 제품이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서 색상별로 품절된 제품도 많은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물 제품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쪼리부터 가볼게요. 야, 진짜 이소드 이거 대박이에요. 뭐냐면 짜잔, 우포스 쪼리인데 이거 진짜 제가 그동안 신어본 모든 신발 중에서 제일 편한 제품이에요. 이게 사실 쪼리가 편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차가 있는데 이게 일반 신발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가 그냥 쿠션이 달려있는 느낌이거든요. 진짜 걸을 때마다 퐁신퐁신퐁신퐁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나서 아, 이거 완전 사무실에서도 쓰고 싶고 집에서 그냥 실내화로도 쓰고 싶어가지고 아, 몇 개를 더 구매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도 제가 사이즈를 245로 주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잘 맞아가지고 반 사이즈 정도는 업해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추천해드리고요. 제가 여름철 내내 정말 잘 신을 것 같고 전 다시 구매할 의사까지 있는 제품이에요. 정말 만족도 200%, 300%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이소들 중에서 좀 편한 쪼리를 찾고 계신다면 우포스 쪼리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 제품은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눈에 밟혀가지고 가지고 온 샌들이에요. 짜잔! 이게 앞코가 살짝 둥근 네모거든요? 그리고 일반 샌들 같은 경우에는 발톱이 다 보이잖아요. 요거는 발가락이 안 보이게 싹 감싸고 있는 제품이라서 페디큐어 안 해도 괜찮고요. 가죽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블랙 양말이랑 같이 신으면 또 굉장히 점잖은 느낌도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컬러풀한 양말이랑 같이 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유니크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어서 활용도가 정말 넓은 제품입니다. 가죽 소재 샌들 잘못 신으면 발등 다 까지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이 뒤에 끈 부분이 또 딱딱한 제품을 쓰게 되면 뒤꿈치가 벗겨지면서 굉장히 또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요거는 뒷부분에는 밴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밴드도 그냥 저렴하게 보이는 천 소재 밴드가 아니라 가죽 소재의 밴드거든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 딱 신었을 때도 제가 발볼이 넓은 편인데 너무 끼지도 않고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양말이랑 같이 많이 신을 것 같아서 반 사이즈 업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요 제품도 올 여름 내내 제가 정말 지겹게 신을 아이템이거든요. 이것도 추천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마철을 대비해서 레인부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 레인부츠도 진짜 너무 유명한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락피쉬 제품이나 헌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살 때부터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한창 그때부터 레인부츠가 막 뜨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뭐 12년 전의 일이니까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흔하지 않으면서도 또 로고가 막 보이지 않고 굉장히 세련되면서 디자인이 예쁜 부츠를 찾다가 발견한 제품인데 짜잔! 호아스 제품입니다.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딱 신었을 때 일자 커팅이 아니라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어서 종아리가 굉장히 얇고 예뻐 보이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박음질한 것처럼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가까이서 봐도 그렇고 멀리서 봐도 그렇고 그냥 부츠 같아요.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딱 보시면 느껴지겠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고무가 아니라 이렇게 고급진 광이 나는 제품이어서 레인부츠라고 말 안 하면 그냥 부츠를 신었구나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름에는 레인부츠로, 봄, 가을, 겨울에는 그냥 부츠로 신을 수 있고요. 특히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멀리서 봤을 때는 여기는 가죽, 여기는 스웨이드 천이 되어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이거 너무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저만 신고 싶거든요. 이게 막 유명해지지 않길 바래요. 근데 우리 이소들한테는 또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서 제가 산 레인부츠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신발 다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양산을 소개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정수리가 엄청 까맣게 탔거든요. 그 정도로 정수리 굉장히 뜨거운 계절이 왔는데 이럴 때는 양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찾아보다가 제가 또 진짜 깐깐하잖아요. 이소들 귀찮으면 절대 못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은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걸 구매했는데 양산 고를 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폈다가 접기 편해가지고 3단 양산이 제일 편한데 3단 양산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산의 특징이 비가 오면 당연히 우산을 챙겨가지만 양산은 내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겁거나 부피를 많이 차지하게 되면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5단짜리가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요거는 정말 유명한 WPC 양산이고요. 얘는 29cm 들어가면 항상 양산 1위에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일본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99.9% 자외선이 차단되는 양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편한 제품이고요.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소들이 원하는 컬러로 선택하실 수 있고 요거는 베이지 컬러. 저는 또 너무 튀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요렇게 펼치면 끝에는 흰 색깔이랑 베이지 컬러 요렇게 배색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6개 천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블랙으로 암막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약간 바람이 불거나 하면 좀 흔들릴 것 같긴 한데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양산보다는 좀 탄탄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건 가격대가 한국에서 구매하면 3만 원대여가지고 만약에 일본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일본 가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단점은 접는 게 너무 불편해요. 5단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접기가 좀 불편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접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뭉쳐서 들고 다닐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저희 편집자님한테 의견을 구해봤었는데 편집자님께서는 이 접는 걸 되게 좋아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들고 다니기에는 무게도 적고 크기도 작아서 편한 제품이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고민하면서 또 구매한 게 이거거든요. 얘는 GBH 브랜드 제품이에요. 트렌디한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사랑받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양우산입니다. 양산으로 나온 게 아니라 우산이 메인인 제품인데 96%인가 자외선 차단이 되는 제품이에요. 이게 천으로 된 커버거든요. 비 오는 날에 물기가 젖은 채로 가방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물기를 어느 정도 턴 다음에 여기 커버에다가 딱 집어넣고 가방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진짜 튼튼해요. 이렇게 누르면 펼쳐지는 자동 우산인데 확실히 우산이다 보니까 손잡이가 조금 긴 편이고요. 손잡이랑 우산 사이도 다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모던하고 시크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손잡이 자체가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진짜 튼튼하다는 게 딱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단점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일리로 항상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우산으로 제격인 제품이다 라고 소개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말 중요한 선풍기 필요하잖아요. 누구나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게 바로 선풍기인데 요즘 냉각 선풍기가 좀 핫한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 가서 구매를 했거든요. 쿠팡에서 굉장히 상위 랭킹에 있어가지고 요 알리사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손잡이도 끈이 아니라 고무로 되어 있어서 뭔가 땀나고 물에 젖었을 때도 그냥 한번 닦아내고 바로 쓰기 괜찮고 여기에 요 핀이 이렇게 딱 세울 수 있는 고정 핀이에요. 원래 고정시킬 때 이렇게 끼워서 쓰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딱 세워둘 수 있는 제품이라서 편하고 여기가 딱 냉각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 부분이나 좀 피부 부분에 갖다 대면 굉장히 시원한데 단점이 있다면 바람이 너무 약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거의 입으로도 이렇게 부는 바람 정도고요. 이게 지금 3단인데 거의 다른 선풍기의 1단 정도의 바람 쐐기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근데 여기 밑에 버튼 누르면 여기 엄청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너무 뜨거운 바람 싫다, 좀 차가운 바람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용한 제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람 자체 굉장히 약해서 애매템이에요. 추천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이 크기의 바람이 강력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도 따라서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들고 있던 선풍기인데 4단까지 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소리도 크고 바람도 센데 바람이 잘 안 와요, 얼굴에. 얘도 약간 애매템, 실패템. 이건 얼굴에 바람이 정확하게 오는데 바람이 좀 약합니다. 선풍기 어렵네요, 이소들. 아직도 추천템이 남았어요, 이소들. 나가지 말고. 되게 재밌는 제품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 최근에 시딩을 받았어요. 이게 소내추럴에서 나온 제품인데 데오팩트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슬림해서 들고 다니기도 편한데 되게 좋은 게 향이 나요. 뚜껑을 열었을 때 정말 상큼한 피치향이 나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컬러도 톤업되는 컬러여가지고 우리 겨드랑이가 약간 칙칙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쓰기 괜찮고 그냥 바로 땀이 났을 때 닦는 것보다 약간 물티슈나 데오 시트로 한번 닦아내고 이걸 마르는데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 이걸 딱 그냥 써주면 너무 개운하고 지금 이렇게 마찰 감이 전혀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잘 쓸 것 같아서 우리 이소들한테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데오드란트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제가 원래 크리스탈 데오드란트 되게 추천해드렸잖아요. 그게 무향이어가지고 추천해드렸는데 이거는 저희 편집자님이 추천해주신 이솝 제품이거든요. 이솝 데오드란트 롤온 제품인데 이솝의 그 우드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해드릴게요. 이 향이 또 너무 답답한 우드향이 아니라 굉장히 시원한 우드향이거든요. 예전에 스우파 댄서분이 쓴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제품인데 내가 좀 우드향, 시크한 향을 풍기고 싶다 할 때는 이거 단독으로 써도 될 것 같고 좀 뾰송한 개운함을 느끼고 싶다 할 경우에는 소내추럴 추천합니다. 지금 이거 발랐더니 겨드랑이에서 복숭아 향이 나요. 피치향이 계속 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추천템은요.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나시인데요. 우리 이수들 보기에는 그냥 나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리무브에서 나온 캡이 내장된 나시예요. 이게 이지브라 슬리브리스라는 제품인데요.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파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흰색깔, 블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냥 나시예요. 근데 지금 제가 속옷을 안 입고 있거든요. 이게 캡이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보통 캡이 내장되어 있는 나시 같은 경우에는 뒤에까지 밴딩이 돼 있어서 분명히 내가 편하려고 입었는데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뒤에는 아예 밴딩이 아예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타이트한 게 전혀 없고 여기 캡도 내 살에 막 꽉 쨍여놓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가리개 같은 느낌으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이거는 우리 이소들한테 진짜 추천해드려야겠다 한 제품이거든요. 완전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름 추천템 소개해드렸는데요. 진짜 저도 준비하면서 제가 여름철 내내 쓰고 싶은 제품들만 정말 깐깐하게 골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 이소들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아직 선풍기는 못 찾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사이즈 작은데 바람이 굉장히 강력한 선풍기를 찾습니다. 우리 이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